들었어, 골든트럭? 저 위성만 차지하면 고기의 배달을 전부 가로챌 수 있다는 소리야? 세계 곳곳으로 배달하는 멋진 임무가 내 차지가 되는 거지. 안녕. 골든보이잖아. 이 위성은 이제부터 내 배달 본부가 되는 거야. 골든 슬라임볼 발사기. 액션. 배달 걱정 말고 우주 여행이나 하라. 잘 가. 하늘이 누나, 오늘의 임무는 뭐야? 오늘은 아직 배달 주문이 없는데. 넌 바쁜 걸 좋아하니까 비행 본부 청소하기. 이 시간까지 배달 임무가 없다니 정말 이상한 걸. 알았어, 누나. 뭐든 도울게. 어서 내가 주문한 커다란 솔로 이 모아이 석상들을 닦아주고 싶어. 골든 택배 왔습니다. 저기 온다. 난 골든보이야. 어? 호기가 아니네. 호기는 잊어버려. 내가 택배를 가져왔으니까. 고마워, 골든보이. 어?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닌데. 그럼 다시 주문해. 이 작은 칫솔로 석상들을 닦으려면 100년은 걸릴 거야. 골든 택배 왔습니다. 이런... 난 골든... 뭐야? 목도리를 할 눈사람이 부서졌잖아. 이야, 목도리가 너랑 잘 어울리네. 노르웨이의 패션 스타가 될 수 있을 거야. 골든 택배 왔습니다. 다 녹았잖아. 이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먹어? 지금까진 이상 없어. 어? 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슈퍼윙스한테 생일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금색 비행기가 단오공 케이크를 가져왔어. 금색 비행기가 배달을 했다고? 이상한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 누구한테 연락하면 되는지 알거든. 불렀어, 하늘이 누나. 이제 어딜 청소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호기. 이탈리아에서 진짜 임무가 들어왔어. 골든보이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배달했는데 다 녹아있었대. 방금 이스타섬에 사는 어린이에게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골든보이가 배달을 와서 칫솔을 주고 갔대. 노르웨이도 비슷한 상황이야. 골든보이가 여기 배달을 왔다가 눈사람을 부숴버렸대. 골든보이가 배달을 왜? 중요한 건 어린이들이 원래 주문한 물건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골든보이가 망친 일을 수습하는 건 월드가디언에게 딱 맞는 중요한 일이지. 그럼 택배를 만들어볼까? 슈퍼팬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골든보이한테 배달이 뭔지 보여주겠어. 호기 출동 준비!
내가 수집할 만한 멋진 돌이... 어? 예쁜 돌이 있네? 후후! 어? 돌이 아니잖아? 안에 새별이가 있어! 고마워, 로봇! 천만에! 그런데 무슨 일이야? 비상사태야! 지금 당장 월드비행본부에 연락해야 해! 본부 나와라! 새별아, 무슨 일이야? 골든보이가 내 인공위성을 훔쳐갔어! 그렇게 해서 배달 주문을 가로챈 거구나! 고기, 아리, 봉반장, 도니! 얼른 월드비행본부로 돌아와! 슈퍼팻! 우주로 진로를 잡아줘! 야! 이번에도 멋지게 배달하고 와! 당연히 그럴 거야! 골든보이! 어? 어설픈 배달놀이 그만하고! 어서 우리 위성이나 내놓지 그래! 그럴 수는 없지! 골든트럭! 저 녀석들을 날려버려! 어? 버튼이 너무 많아!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어, 골든보이! 그냥 아무거나 눌러! 저 방해꾼들이 사라질 때까지! 어, 알겠어! 잘도 피하잖아. 내가 해야겠어. 이거 뭐지? 저거 블랙홀이잖아! 어떡해! 빨려 들어가겠어! 슈퍼팻! 월드 비행본부에 출력을 올려! 월드 비행본부를 도와줘야 해! 가디언 파워가 필요해! 슈퍼볼 액션! 울트라 파워! 월드 가디언! 블랙홀의 슈퍼볼의 에너지 때문에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이제 우리까지 빨려 들어가잖아! 시력에 문제가 생겼나? 아니,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달도 블랙홀로 끌려오고 있는 거야. 도움이 필요해. 바로 도와줄게. 슈퍼팻 월드로봇을 만들어줘.
그럼 이행성은 뭐지? 아, 너무 어려워. 하나도 어렵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알다시피 난 우주 전문가니까. 하! 이건 태양. 그 다음에 오니까 수성이지. 다음 행성은 금성이고. 그 다음에 온 인간 지구라네. 붉은 행성은 화성이고. 그 다음엔 목성. 아주 멀리 있지. 토성과 천왕성 있지마. 멋지고 유명하니까. 이제 남은 행성은 하나. 그건 바로 해왕성. 이 행성들은 태양 주변을 돌지. 태양계 완성. 멋지다 새별아. 우주센터 멋지다. 우와. 어? 문이 잠겨있네. 안 됐지만 오늘은 유럽 우주센터가 쉬는 날이야. 반가워. 난 모형 우주선 릭이라고 해. 안녕 릭. 난 엠마야. 숙제를 하려면 태양계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데 큰일이네. 아빠도 구경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구나. 아? 박물관엔 못 가게 됐지만 도와줄 친구들이 있어요. 하늘이 누나, 오늘의 월드가디언 임무는 뭐야? 벨기에 있는 트란신에서 전화가 왔어. 안녕, 난 엠마야. 우주센터가 문을 닫았는데 난 태양계에 대해 조사를 해야만 해. 아, 내가 진짜 로켓이라면 응? 엠마를 태우고 태양계로 날아갈 텐데.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걸? 우리가 가능하게 해줄게. 우와, 정말? 그럼, 당연하지. 고마워, 이따 보자. 트란신은 벨기에 있는 마을인데 이곳에는 우주센터가 있어.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 배우는 곳이지. 엠마가 태양계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월드가디언에게 딱 맞는 중요한 일이지. 그럼 택배를 준비해볼까? 슈퍼패!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준비 완료! 자, 호기 출동 준비! 정말 우주에 가는 거야? 물론이죠. 이제 곧 토기가 도착하면 택배였습니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벨기에 온 걸 환영해, 호기. 이분은 우리 아빠셔. 여기 네 택배야. 멋지다. 세상에,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어. 아주 모이에한데 릭. 모이에는 벨기에에서 쓰는 말로 멋지다는 뜻이란다. 모이에, 이제 출발해볼까요? 네. 우와, 멋있어요. 굉장하구나. 이제 출발해볼까? 태양계 일주 여행 출발! 우와, 우주예요. 우와. 학교 숙제로 보드판에 그려져 있는 태양계 행성들의 전부 색칠을 해야 해. 내가 안내할게. 우와, 정말 기대되는데? 첫 방문지는 바로 태양이에요. 우와. 정말 거대한걸? 무지 눈부셔. 맞아. 태양은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빛나는 천체야. 우와, 근데 여기 진짜 덥다. 어? 저 커다란 어? 검은 점은 뭐야? 태양의 흑점이야.
태양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흑점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 그래도 우리한텐 너무 뜨거워. 내 크레용이 녹기 시작했어. 내가 식혀줄게. 고마워, 흑이. 됐다. 숙제의 첫 부분은 끝냈어. 그럼 다음으로 갈 곳은 수성이야.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야. 태양이랑 너무 가까워서 모든 게 말라있어. 중력은 지구보다 약해서 체중이 3분의 1로 줄어들지. 정말? 그럼 내가 3배나 높이 뛸 수 있단 거네? 야호! 붕붕 잘 뜨는데? 수성 색깔이 정말 모이해한걸, 엠마. 고마워, 호기. 다음 행성은 바로 금성이야. 금성의 상층 대기권은 주로 황산이라는 노란색 가스로 덮여있어. 그래서 노란색으로 빛나는 거야. 어? 거의 뜨질 못하잖아. 왜 공기가 지구에서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지? 금성의 온실 효과 때문이야. 두꺼운 구름이 열기를 가두거든. 그래서 몸이 이렇게 느리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구나. 그렇다고 재밌게 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안 그래? 움직임이 느리구나. 정말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보이게 해요. 색칠 다 했어. 다음에 갈 멋진 행성은 어디야, 릭? 바로 지구야. 좋았어. 출발.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것들은 다 뭐야? 우주 쓰레기야. 낡은 위성이랑 로켓 부품 같은 거. 안 돼! 조심해! 뭐지? 어떡해! 모두 그물에 엉켜버렸어. 로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었어. 발버둥 칠수록 계속 더 엉키기만 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방법이 있어. 월드 가디언을 부르자. 응? 월드 가디언 선택 장치. 아주 좋은 선택이야. 샛별이라면 하이테크 파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가디언 슈퍼볼 준비. 슈퍼볼 신기한 하이테크 파워로 충전. 좋았어. 출동 준비 완료. 난 슈퍼링 세계 샛별이야. 내가 도와줄게, 얘들아. 야호! 샛별이다. 이젠 문제 없어. 골로 레이저 자르기 액션. 고마워, 샛별아. 잘했어. 근데 이 우주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 치워야 해.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보이지도 않잖아. 그래! 우주 쓰레기를 예쁘게 반짝이는 별로 바꾸면 아주 멋져 보일 거야. 좋은 생각이야, 엠마. 쓰레기를 재활용하다거지. 가서 쓰레기를 모으자. 슈퍼볼 액션 월드 가디언 하이테크 파워! 거기! 하이테크 파워 충전! 샛별! 로버! 하이테크 파워 충전! 엄마! 릭! 하이테크 파워 충전! 월드 가디언 준비 완료! 금속은 나한테 맡겨둬! 우주 자석 액션! 난 플라스틱을 모을게. 골로 교체 액션! 몰랑몰랑 고무는 우리가 맡을게.
이중 집게 액션! 로버, 별 만들 준비 완료! 우주 쓰레기로 별 만들기 액션! 이제 칠하기 시간이야! 슈퍼 우주 색칠하기 액션! 우와, 예쁘구나! 월드 가디언! 우주 쓰레기 재활용 성공! 됐다! 행성 하나를 도출했어! 우주 쓰레기 청소를 도와줘서 고마워! 나도 엠마가 숙제하는 걸 도울게! 다음 행성은 화성이에요. 붉은색 돌이 가득한 곳이죠. 다 함께 출발! 골든보이, 어떻게 골든 로봇을 되찾겠다는 거야? 골든 로봇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야. 월드 로봇이 골든 로봇을 힘껏 날려보내는 바람에 골든 로봇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너무 슬픈 날이었지. 그치만 오늘 계획 덕분에 골든 로봇 없이도 내가 슈퍼 윙스를 이기게 될 거야. 골든 주먹, 슈퍼볼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 안녕 후기? 네 이동 경로를 추적 중인데 태양계 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 물론이지 하늘이 누나. 이번 방문지는 화성이야. 화성에 있는 돌을 더 많이 수집하고 싶었거든. 와, 멋지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보다 약하네. 어? 와, 정말 아름다운 돌이네. 안 돼! 어우, 이런 먼지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 어서 떠나는 게 좋겠어. 서둘러. 엄청난 탈출이었어.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남은 여행은 더 멋질 거고요. 다음 행성은 목성이에요. 미안하지만 목성과 그 다음 행성들은 외행성이라고 불리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100살은 넘어야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숙제를 다 끝내지 못하겠네. 도와줄 사람이 있어. 하늘이 누나, 외행성이 있는 곳까지 빠르게 갈 방법이 있을까? 당연하지. 월드 비행본부에 워프 드라이브 기능이 새로 생겼거든. 그걸로 우주의 터널을 만들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 우와, 재밌겠는데. 이따 봐. 워프 드라이브 실시! 어서 나머지 행성들을 구경하고 보드판의 색칠도 하고 싶어. 워프 드라이브 왔습니다. 우와. 왔어. 야호. 우와. 그럼 다 같이 외행성으로 가볼까? 워프 드라이브 실시. 출발. 골든 주먹을 가져가면 어떡해? 제발 좀 멈춰줘! 우와! 골든 로봇이 큐브일 때랑 모양이 똑같잖아! 이게 바로 큐브가 된 골든 로봇이야! 골든 로봇이 이 먼 우주까지 날아왔나봐!
널 찾을 줄이야. 이제 주먹을 찾으러 가자. 골든 비행본부 변신!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에 온 걸 환영해. 정말 거대하구나. 목성의 대부분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 우와, 목성은 아름다운 색이야. 다음 외행성도 출발! 예쁜 고리가 매력적인 토성이야. 우후! 예쁜 돌로 가득한 고리들이지. 우후! 그럼 다음에 방문할 행성은 바로 천왕성이야. 천왕성은 옆으로 누워서 돌아가기 때문에 고리가 저런 모양이야. 천왕성의 청록색은 대기 중에 있는 메탄가스 때문이고. 청록색이면 이걸로 이렇게? 우와! 이제 하나 남았어. 이번 방문지는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파랗고 아름다운 해왕성입니다. 고리가 보이죠? 대단해! 아름다워! 정말 파랗다. 어? 누가 태양을 가렸지? 어? 저게 뭐야? 저런 우주선 본 적 있어, 혹이? 황금색이잖아. 설마 저건 골든보이야? 안녕, 애송이 혹이. 월드 비행본부 안에 내 물건이 있거든. 골든 주막 아빠한테 와야지. 어? 안 돼! 슈퍼볼을 훔쳐가고 있어. 주먹을 붙잡아야 해. 어서 이 슈퍼볼을 돌려줘. 슈퍼볼이 해왕성 고리 속으로 들어갔어! 슈퍼볼들을 놓치고 오면 어떡해! 다 어디에 있지? 저기 있다! 그 슈퍼볼들은 내 거야! 쫓아가! 골든보이 손에 넘길 순 없지! 슈퍼펫 월드로봇으로 만들어줘! 로봇 대결을 하고 싶다 이거지? 골든 로봇 변신! 붙어볼까? 슈퍼볼들을 찾아와줘. 알았어. 슈퍼볼 되찾기 작전 실시. 저기 슈퍼볼이 보여. 알았어. 우주청소기 액션. 헐렁뮤트 액션. 조심해 오기. 돌을 피하려면 속도를 높여야 해. 마지막 슈퍼볼이야. 슈퍼볼 대차기 성공. 얘들아 저기 봐, 월드로봇이 위험해. 골든 로봇 골든 주먹 내려라.
로봇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슈퍼볼이 필요해. 슈퍼볼 탑재 액션! 슈퍼볼을 모두 넣어. 슈퍼볼 탑재! 태양의 파워를 가진 거대 슈퍼볼 발사! 그런 어림없지! 골든 주먹! 발사! 태양광선! 발사! 다음엔 그만 안 떠, 슈퍼윙! 태양계 가디언! 행성 보호하기 성공!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태양계의 아름다운 행성들을 보호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오늘 정말 멋있었어, 엠마. 너도 이제 우리와 같은 태양계 가디언이야. 슈퍼윙! 임무 완료! 왔니? 우린 이 음식들을 요리할 줄 모르는데. 그러게, 어떻게 점심을 만들지? 그건 나한테 맡겨둬. 난 라임이라고 해. 난 하늘 위에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멋진 음식 비행기지. 반가워, 라임. 그럼 요리를 해볼까? 좋았어, 다 됐다. 엄마, 증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단다, 꼬마 요리사님. 증기가 너무 작은데요. 누구한테 줄 건데? 국제 우주정거장에 계신 아빠와 동료분들께 드리려고요. 아, 우주정거장까지는 어떻게 가려고? 도와줄 친구들이 있어요. 하늘이 누나, 오늘의 월드가디언 임무는 뭐야? 러시아에서 전화가 왔어. 안녕, 난 사샤야. 러시아 전통만두인 펠메니를 만들려고 해. 우와, 무지 맛있겠다. 고마워. 근데 이걸 찌려면 커다란 만두찜기가 필요한데. 이름하여 슈퍼 우주찜기. 배달해 줄 수 있을까? 그럼, 우리만 믿어, 사샤. 고마워, 슈퍼윙스. 이따 보자. 펠메니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야. 펠메니 만드는 일을 돕는 건 월드 가디언에게 딱 맞는 중요한 일이지. 우주야, 배달할 물건을 준비해줘. 그럼 택배를 준비해볼까? 슈퍼펫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택배 준비 완료! 자, 호기 출동 준비!
가서 요리를 해드리면 아빠가 무지 좋아하시겠죠? 택배 왔습니다! 왔나봐요!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러시아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엄마셔! 안녕하세요! 여기 택배야, 사샤! 자! 멋지다! 우주찜기잖아! 크기가 커서 재료를 다 담을 수 있겠어! 게다가 재료가 식지도 않을 거고! 근데 어디로 가져갈 건데? 우주정 과장에 계신 아빠께 펠메니를 만들어드리고 싶어! 데려다 줄 수 있어? 당연하지! 정말 보스토르기아 한걸? 보스토르기아는 러시아어로 신난다는 뜻이란다. 호기와 꼭 붙어 다녀야 해, 알았지? 걱정 마세요! 그럼 우주로 출발! 우주는 무지 춥다는 걸 깜빡했네! 봐! 저기 우주정거장이야! 우와! 우주정거장은 멋지고 거대한 곳이구나! 어? 안녕하세요! 사샤! 너무 기뻐서 꿈만 같구나! 이게 다 호기가 도와준 덕분이에요! 사샤를 데려와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니? 아빠를 위해 요리해드리러 왔죠! 다 같이 드실 수 있도록요! 와, 저렇게 보스토르기아한 모습은 처음 보는데? 저도 신나요, 아빠! 다 만들면 말씀드릴게요! 찜기에 물 좀 받아줄래, 호기? 알았어! 이렇게 재료들을 만두피 안에 넣으면 돼! 이렇게? 잘했어! 이제 찜기에 넣으면 돼! 오, 어디 갔지? 재료가 둥둥 떠다니고 있어! 맞다! 우주에선 원래 무중력 상태잖아! 그래서 모든 게 떠다니는 거야! 잘 돼가고 있니, 사샤? 어? 내가 만두를 찾아올게! 오기 힛! 잡았다! 잘했어, 호기! 이제 펠메니를 찜기에 찌기만 하면 돼! 다 됐니? 네! 맛있는 펠메니가 완성됐어요! 아하! 냄새가 환상적인데? 이제 후추만 좀 뿌리면 돼요. 위험해! 문이 열렸어! 안 돼! 내 펠메니가! 제가 고칠게요! 가자, 호기! 만두를 다시 찾아야 해! 만두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날아다녀! 돌아와! 내 소중한 펠맨이들아! 응답하라, 호기! 샛별이잖아! 무슨 일이야? 혜성 한 무리가 그쪽을 향하고 있어! 조심해! 월드가디언이 출동하면 돼! 응? 월드가디언 선택장치 작동! 아주 좋은 선택이야! 라인은 요리와 불에 있어선 전문가니까! 가디언 슈퍼볼 준비! 이걸 브레카우로 충전!
제발! 우주에서 최고로 맛있는 펠맨이구나. 고맙다 사샤.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고마워 스프링스. 잘 가. 슈퍼윙 임무 완료.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